3번입니다.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아도 물체가 진동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외부로부터 힘이 안 받았는데 진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물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갖고 있는 진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고유 진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동수를 잘 모르겠지만은 다 있습니다. 어느 물질, 어느 물체에나 다 갖고 있는 자체의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토출량 계산하는 건데요. 토출 유량을 얼마냐? 자, 이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요거 단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제곱미터 퍼 미니치다. 미니치 이제 분이죠, 분.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단독 피스톤 펌프에서 실린더 직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딥 피스톤 펌프다. 그러면은 토출량이라는 것은 이제 실린더의 이 단면적과 이 스트로크를 감안한 그 뭐죠? 바로 최적 볼륨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실린더 직경이 20cm라고 했습니다. 여기 직경이 20cm. D는 20cm. 근데 행정. 왔다 갔다 하는 거. 스트로크. 스트로크가 20cm다. 했습니다. 다음에 회전수.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수가 얼마냐? 80rpm이라고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교율. 람다는 90%. 0.9. 이렇게 자, 돼 있죠? 요 조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최적을 구해야 되겠죠? 최적은 단면적에다가 스트로크를 곱하면 되겠죠? 단면적에, V는 단면적에다가 스트로크를 곱해라.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스트로크다.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얼마예요? 20이다. 20을 딱 쓰는 순간에 우리가 틀리죠? 0.2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토출 유량을 요거 세제곱미터 다 미터로,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것은 다 미터로 이제 나타내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제곱이죠. 곱하기 스트로크가 20이죠. 20이므로 0.2미터다.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토출 유량을 구하는 것은 Q는 바로 여기 이 볼륨 있죠? 볼륨에다가 이 얼만큼? 80번 곱하기 회전수, 그리고 요거 에타, 여기다 이제 효율을 곱합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요거 V는 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80. RPM은 뭐죠? 회전수인데 분당 회전수예요. 자, 시간이 나왔어요. 얘가 만약에 미니츠가 아니라 세컨드로 나왔다. 이거 초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단위 환산을 해야 돼요. 근데 미니츠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80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V값 요거 넣고 80 넣고 에타 효율이 얼마죠? 90%니까 0.9. 그래서 요거를 쫙 해서 계산을 하면은 약 0.452 세제곱미터 퍼 미니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몇 번? 3번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 쉬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계산 문제라 가지고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교적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을 가지고. 자, 다음에 5번이에요. 자, 5번은 말이죠. 비틀리 모멘트 그리고 회전수, 그 다음에
전달마력 이런 거를 기호로 딱 주어주고 그다음에 비틀린 모멘트를 구하는 식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암기를 해가지고 여기 많이 보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97400. 그러니까 이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97400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것이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보면은 t는 97400 곱하기 n분의 h다. 이게 이제 답인데, 이거를 계산해보면 사실 이게 똑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공식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교재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달 마력인데 요거 전달 마력은 사실 이렇게 돼 공식이 있지 않고 요거 마력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H 마력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자, 마력은 기본적으로 힘과 속도를 곱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RPM이 주어져 있으니까는 이것을 각속도로 해놓고 비틀린 모멘트 T를 곱합니다. 그 각속도는 얼마냐? 2πn, 60분의 2πn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T를 곱해. T.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얘가 킬로와트라고 하면은 1000와트죠. 1킬로와트라고 보면. 그래서 와트는 줄포 세크입니다. 요 줄은 뭐냐? 뉴턴 미터 퍼 세크이잖아요. 단위를 이제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뉴턴 있죠, 뉴턴. 뉴턴인데 얘는 킬로그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9.8을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비틀모멘트 단위가 이제 곱하기 센티미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미터잖아요. 미터로 환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100으로 나눠줘야 된다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1000H는 60분의 2πn 곱하기 100분의 9.8t다. 예, 요거를 가지고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t로다 뽑아내면 되겠죠. t로다 뽑아내니까 1000H. 요거 이제 식이 n분의 h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저 소문자 많이 쓰는데 여기서 저 문제 대문자였으니까 대문자 씁시다. 자, 그래서 n분의 h 해갖고 1000에는 곱하기 60 곱하기 100 넘기니까 이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2파이 곱하기 9.8이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97491이 나온다 이거죠. 곱하기 n분의 h. 그래서 약 97491. 약 97491인데 우리가 공식화할 때는 그냥 끊어서 97400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된 건데 우리 시험 볼 때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왜 이게 됐는지 말씀드리려고 설명한 거고요. 시험 볼 때는 익숙한 이 숫자인 t는 97400 n분의 h 이걸 이제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또 시간 많으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 근데 뭐 그냥 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